자, 포항에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죠. 오늘은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신시설과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스포츠를 골라골라 즐길 수 있는 이곳, 양덕 한마음체육관으로 가봅니다. 고고고! 후!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문을 연 양덕 한마음체육관.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요. 포항시민의 건강과 삶을 위해 세워진 양덕 한마음체육관은 총 1000여평의 규모로 클럽하우스, 탁구장, 스쿼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포항, 시민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공간인 양덕 한마음체육관을 만나봅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포항에 또 하나의 자랑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란 뜻의 포항 양덕 한마음체육관. 과연 어떤 곳이기에 자랑거리가 된 걸까요? 궁금하시죠? 양덕 한마음체육관은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강습반과 자유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여가활동의 공간이 아니라 즐거움과 열정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새로운 장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포항의 새로운 자랑거리 양덕 한마음체육관 어떤 곳인가요? 골프와 스쿼시, 그리고 배드민턴, 탁구, 라인댄스, 헬스클럽 등 7개의 종목으로 포항 시민 누구나 다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양덕 한마음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양덕 한마음체육관은 2017년 정식 운영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1월 회원을 모집한 결과 300여 명이 등록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자, 탁구를 너무 잘 치시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 아니요. 실력이 대단하시던데요. 탁구하는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탁구를 하면요. 첫째는 눈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약간 다리를 숙여서 다리에 근력도 붙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와 이렇게 하면 친목 도모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하니까 좋고요. 폼 한번 보여주시죠. 이야, 역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양덕 한마음체육관의 장점이죠. 아이고야, 제가 한 대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힘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자, 요 스쿼트 얼마나 치셨어요? 오래 치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 맞으세요? 네네. 아니, 누가 이렇게 잘 가르치신 거예요? 네, 코치님이 재미가 있으시고 내가 위트가 넘치셔서 정말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막상 쳐보니까 어떠세요? 와서 해보니까. 네, 공이 별로 잘 안 튀어서 테니스에 비해서 조금 이제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좀 적응이 좀 되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양덕 한마음체육관은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운동선수 육성과 함께 시민 건강 증진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도 네. 배드민턴 하면 좀 하는데요. 네. 제가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냥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잘하신대요. 정말요? 네. 그냥 친 건데? 네. 이렇게 자꾸 그냥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기술적인 운동이라서 기초부터 이렇게 배워야 되거든요. 여기 두 손가락이 고정될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자, 네. 다음에 그냥 이렇게 치면 되는 건가요? 아니. 네. 지금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등을 돌려서 나이스. 아, 역시 전문 코치님이 가르쳐주니까 이렇게 쉽게 됩니다. 잘하시네요. 어때요? 품질 나죠?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를 위해 만들어진 포항 양덕 한마음체육관. 이곳에선 5명의 전문 스포츠 지도자들이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양덕 한마음체육관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3월이 되면은 형산강 조정 경기장에서 조정 종목의 강습을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양덕 한마음체육관 내에서는 헬스 종목도 개강을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여러 종목을 강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포항 최고의 시설! 포항 최고의 지도자! 포항 최고의 건강! 한마음과 함께! 자, 포항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될 포항 양덕 한마음체육관,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마음의 힐링을 찾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얼른 신청하셔서 2017년을 더욱 건강해지세요.